엄마가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3살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미랑아리랑을 말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따라했대요. 라디오에서 나오니까. 그때부터 민효가 너무 좋아서 가야금도 배우고요. 그리고 붕어빵에서도 민효 신동이라는 말도 갖게 된 것 같아요. 은생은 민효가 왜 좋아요? 요즘 노래는요, 사랑 이야기나 싸우고 헤어지는 노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민효는 사람들의 삶이 다 적혀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아빠가 참 좋아하시기도 하시고, 그리고 좀 수입이 짭짤하거든요. 아이고야. 아, 그래? 무슨 말이에요? 아빠가 술을 조금 드시고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잘 초대를 하시거든요. 근데 아빠가 술을 드시고 중에 저한테 은서야 노래 한 가락 뽑아봐 이래가지고 제가 미랑아리랑을 맛깔나게 불러주면요. 아저씨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아저씨들 지갑이 무더기로 인해서 용돈을 받는 날이거든요.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연말 되면 이제 송년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극, 영화, 뭐 음악, 미술, 국악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100여 명가량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통돼지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송년회를 하는데 제가 4학년 때 은서를 데리고 간 거예요. 그 내가 붕어빵에 김은서가 노래를 한 곡 하겠단다 그러니까 이제 다 좋아하죠. 1순 100명이 딱 했는데 바로 차고 나가더라고, 민효. 딱! 그러니까 은서가 민효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지갑에서 돈을 빼내서 주신 거예요. 괜찮네. 미국에서 오신 분은 200달러 줬죠. 20만 원, 20만 원. 네. 아빠 300달러 준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니야. 그 100달러만 내가 챙겼다는 얘기냐? 아니, 그 국악커는 제 후배가 형, 은서 목에 옷구슬이 들어있다라. 여기 옷구슬이? 네, 그것도 8톤 드럼으로 들어있다고. 그럼 쟤는 국악을 시키십시오. 저런 그 목에 옷구슬을 달고 나온 사람이 몇 명 안 된다. 아, 그래요? 시키라는 거예요. 명창의 기본기를 갖고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래요. 이름도 은서에서 옥서로 바꾸려고. 자, 은서 형은 뭐 국악적으로 진로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? 아, 저는요, 민재가 정말 정말 좋은데 제가 지금 사춘기이기도 하고 5학년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저기 날아가는 자유로운 새처럼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싶어요. 아, 새처럼. 야, 네가 잘하는 거 민효니까 그 제 은서가 또 개인기도 있어요. 아, 동요를 민효로 이렇게 그 잘해. 박수. 야. 그래. 아, 동요를 민효. 동요를 민효. 네. 둥글게 둥글게 어이 둥글게 둥글게 어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어이 술 손바닥 치면서 어이 노래를 부르며 어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추자 어이 술 아 좋다.